방송 더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수익이 극대화되고 또는 리스크를 제대로 회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HF이 계속해서 수익을 지속을 하는 그런 사람은 기운TV 회원님들만 아마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HFB는 행동이 없으면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그냥 한순간의 꿈입니다. 잠깐 기분 좋았다가 사라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다. 그리고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계좌는 다시 잘못하면은 아주 엄청난 수익에서 본전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손실에서 어마어마한 손실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게 HFB입니다. HFB 한낱 꿈일 뿐이다. 사이버머니요, 사이버머니. 안 움직이면 사이버머니고 이 사이버머니도 잘못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피하고 계속 움직이면 HFB는 돈 벌기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정말로 좋은 주식. 근데 이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쏟아서 드디어 이제 파악이 끝났다. 각성한 기운TV죠. 다른 뭐 이런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된다 된다 간다 간다 들고 있으면 된다 계속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격차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어마어마해질 거다. 어마어마한 그거면 뭐 다행이지만 아예 그냥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이 보는 생각하는 이거를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부적인 이 계획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용기 이런 거를 혼자서 하시면 그런 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걸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 많이 하고 위험 상황이다 하면은 포착하면 움직여야 된다. 자, 지금 자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같은 HF이죠. HF하고 생명과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죠. 둘다 리보세런이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얘를 가만히 들고 괜찮습니다. 허가 납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허가 납니다. 안 되죠. 좋은 소식입니다. 아니죠. 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좋은 데이터입니다. 다시 박살나죠. 다시 들어올리고 박살나고 계속 반복 톱니바퀴죠 톱니바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게 FDA 허가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그냥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FDA 허가는 안 난다라고 하고 있죠 차트가 허가 안 나는데 왜 그래 차트는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HLB에서도 출구 전략이 이미 다 만들어졌죠. 근데 이 출구 전략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HLB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다. 이제 뭐 진영 회장도 깨달았겠죠. 99% 허가를 확신한다. 이렇게 막 언론에 막 뿌려대고, IR을 20몇 번 하고, 3년 만에 매출 2조 4천원 뭐 나온다.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 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을 시켰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거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보면은 아주 강력한 세력주다. 그런데 허가가 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이미 바닥으로 먼저 도망 내려와 있죠. 이미 먼저 도망 내려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은 뒤늦게 들어오는 개인들에게
이 세력은 물량을 다 넘기고 싹 빠져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또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매를 치면서 빠지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별 손이 아닙니다. 들고 있다가 다시 올려서 올려서 먹고 공매 쳐서 먹고 올려 먹고 공매 쳐. 지금은 공매도 금지돼서 제일 손해 보고 있는 게 HL 세력들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매도가 지금 열려 있었다면 올려서 먹고 내려서 제대로 먹었겠죠. 자, 그런데 공매 없어도 충분히 먹고 개인들에게 넘기고 내려버리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패턴을 잘 파악을 하면은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HB 세력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지 돈이 되는 거지.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가 날 겁니다. 뭔가 허가 결과를 가지고 HB에서 돈을 벌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HB에서 무슨 결과를 얻어서 나는 대박 나겠다. 완전히 세뇌 당해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이 수많은 개인들. 근데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좋다. 우리 기은TV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계속 병풍을 서주고 있을 거니까 뭐 세력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서 먹으면 그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송도 어차피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미 세뇌가 되어버린 허가 나면 대박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 아마 우리 회원님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다.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거의 다 깨뜨렸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일만 남았겠죠. 리스크는 다 회피해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올랐다 내 이것만 노리면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주식 할 필요도 없다. 어찌 보면 계속 이런 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겼다라고 봅니다. 저는 단은 못 먹습니다. 단은 못 먹는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다.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다.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라도 팔고 나와야 된다. 여기 샀는데 이 정도 팔고 나면 더 올라온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한참 계속 기다리면 다시 내가 파는 가격보다 한참 내려온다. 근데 여기에서 팔지 말지 이런 부분은 잘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다시 또 움직이고 이런 것만 잘하면은 아주 그냥 욕심만 버리면 된다. 최고대기에 팔겠다. 이런 최고 요런 욕심만 버리면 HB는 보물입니다. 보물. 주식으로 돈 벌기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HB. 근데 가만히 들고 있는 개인들 병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제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했음에도 계속 병풍을 서겠다 나는 결과를 끝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저런 내용들 HB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가 나오면 계속 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할 거고 우리 회원님들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과는 절대로 안 볼 거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은 들어갈 거고 세력들이 이제 뭔가 이상 감지가 되면 빠져나올 겁니다. 이번에 빠져나왔죠. 이번에 뭐 8만 8천에 팔았으면 잘 판 겁니다. 8만 8천에 팔았으면 뭐 괜찮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세력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다시 들어가서 먹읍니다. 여기에서 내가 매수 못했다. 또는 매도했다가 나는 여기서 매도했는데 올라가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여기서 매도했는데 올라가는데 그럼 매도했다가 다시 따라잡으면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보이면 회피하고 다시 수익이 날 것 같은 흐름이 보이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강력 매수 시그널을 또 드렸었는데
이만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근데 여기에서 못 먹었죠. 그리고 요 하안간 두 방 맞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 제가 모든 걸 다 깨달아 버렸다. 마치 뭐 정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모든 걸 다 그동안의 이 노력과 시간 투자가 아,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뭐 계속 돈만 벌면 되겠죠. 가만히 앉아서 뭔가 결과를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 허가 나서 나중에 대박 나가지고 뭐 30만원 간에 20만원 간에 뭐 50만원 간에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은 계속 꿈을 꾸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뭐 우리 회원님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그게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가만히 있어주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이는 커지는 겁니다. 파이 커진다.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이런 곳에서 매도하고 이제 올라갈 만한 이 타이밍이 지금 당장 다음 주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모른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한번 올려줄만 하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라갈 만한 이런 부분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포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 차이다. 그런 실력이 안 되면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들고 있어서 허가 날 겁니다. 안 나면 안 났네요. 항사가 뭐 잘못했나 봐요. FDA가 이 좋은 약을 못 알아보네요. FDA만 손해지. 뭐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저런 뭐 상황들 보고 잘 판단하면 되겠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단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아주 세부적인 돈 되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